야! 여기서 꺼질 것 같아. 설아. 야. 이걸로 피자 자르라고? 야, 하지 마.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자,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요즘 더 많이 유행하고 있는 피젯 스피너라는 제품 되겠습니다. 자, 피젯 스피너, 뭐 꼼지작거리, 피젯이라는 맛이 꼼지락거리라 뭐 그런 뜻인데요. 뭐 초조하거나 뭐 지루함, 뭐 흥분 등을 인해서 좀 약간 쪼물락쪼물락 거릴 때 이런 거 갖고 노시는 제품 되겠습니다. 스피너 해가지고 회전하는 제품이고요. 그거 외에 뭐 피젯 큐브 이런 제품도 나와 있고, 그다음에 이게 또 레고 블록으로 나온 제품도 있더라고요. 좀 나중에 소개시켜 드릴 텐데, 보통 옛날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 꼼지락꼼지락 공부 같은 거 하실 때 이렇게 연필 돌리시면서 하시기도 하시고, 그 다음에 자 요것도 있죠. 뾱뾱이. 아, 손 심심할 때 자 요런 거 중에 뭐 제품 일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렇게 해가지고 손에다가 놓고 돌리시면서 뭔가 좀 하시면서 하는 그런 제품이죠.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뭐 종류는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. 나와 있고요. 가격대는 문방구 가시면 1,000원짜리 이런 게 1,000원짜리부터 비롯해가지고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은 한 거의 한 100만원에 육박하는 제품들까지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피젯 스피너 같은 경우는 뭐 정품이다, 뭐 짝퉁이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, 피젯 스피너는 정품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초기에 그 어떤 그 유튜버가 요 베어링을 가지고 3D 프린터로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든 게 시작이어가지고요. 뭐 정품이다, 짝퉁이다 그렇게 가릴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뭐 빗자루를 갖고 이게 뭐 정품 빗자루다, 가짜 빗자루다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요 원리를 보시게 되면, 자, 안쪽에 보시게 되면 요렇게 베어링이 들어가 있습니다. 베어링, 볼 베어링 들어가 있는데 두 개 그 축을 돌리면서, 자, 요게 잡아주면서 잘 돌리는 거고, 요게 그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고요. 볼 베어링이 가장 저렴해서 많이 쓰이는 거고, 이제 비싼 제품들은 더 비싸기도 하겠죠. 요게 가장 그 핵심 코어인 베어링입니다. 요거를 가지고 뭐 레고로 만들든지 뭐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는데요. 베어링, 저는 베어링 되는 거 처음 봐요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. 자전거를 보시면 되거든요. 자전거 핀을 돌리시게 되면 요 가운데 쪽에 요 베어링이 들어가 있고요. 바퀴 쪽도 들어가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, 이 베어링 같은 경우는 우리 일상에서 흔히 있는데 안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보기는 힘들겠죠. 뭐 종류적으로 보시게 되면 보통 일반적인 요렇게 생긴 게, 그리고 요게 가장 많죠. 많은 게 1,000원부터 시작하는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, 구입하실 때 중요한 거는 우선은 구입하시게 되면 그 자리에서 한번 돌려보십시오. 돌려봐서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 10,000원 정도 되는 가격에 구입을 한 제품인데, 제가 그 자리에서 구입을 해서 돌려봤어야 되는데 되게 안 돌아가요. 야, 이거 좀 멀리 쓰서 갖고 가서 교체할 수 없는데, 요 같은 경우에는 안쪽 베어링 그 부분을 안에다가 뭐 약 같은 걸 쳐보든지 뭐 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, 요거 같은 경우 이제 베어링, 볼 베어링으로 들어가 있는데, 요 베어링 같은 경우 하시다 보면 조금 달거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땅에 떨어뜨리거나 오래 사용하시다 보면 좀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어차피 안 되는 거. 자, 요거 저 자전거 치는 기름인데요. 요거 한번 넣어서 잘 돌아가나 한번 해볼까요? 자, 이렇게 넣고, 자, 기름 친 후의 모습으로 다시 돌려볼까요? 자, 아까보다 한결 낫게 잘 돌아가죠? 자, 요렇게도 가능하긴 한데, 뭐, 그냥, 그런 거 감안하셔서 개조하시거나, 그런 데 사용하시는데, 하여튼, 구입하시기 전에 한번 꼭 돌려보시고 구입하시기 바라겠고요. 모습이나 뭐 그런 거 상당히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. 요건 뭐 악마의 피자같이 생겼는데, 4분 연속 회전, 집중력 향상, 스트레스 해소. 집중력 향상이 될까요? 스트레스 해소는 뭐 모르겠는데, 자, 요건 요렇게 돼 있는데, 자, 악마의 큐브처럼 생겼죠? 자, 요것도 안쪽 열어보시게 되면 그렇게 돼 있는데, 자, 이렇게 돼서, 자, 악마가, 자, 여러분 잘 보십시오. 자, 구독 버튼을 누른다, 추천한다. 자, 이렇게 모습 들어가 있는 제품도 들어가 있고, 자, 또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, 요거 양쪽으로 해서 이제 표창같이 된 방식도 되어 있죠. 자, 이렇게 돌려주시게 되면, 자, 멋지게들 잘 돌아갑니다. 좀 비싼 거라고 해서 항상 좋은 건 아닌 것 같고, 그냥 들고 다닐 때 폼나는 정도 제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. 우리 연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반응이요. 연서 어떤 것 같아, 이거? 이게 뭐가 재밌어? 재미 하나도 없어? 돌리기 하는데 왜 뭐가 재밌어? 그렇게 시시하던 우리 연서가 반응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. 역시 내 에이스는 강력.
익숙한 공격이야. 우리 그 민서같이 어린 조카의 반응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? 민서 미워. 자, 보시다시피 뭐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또 뭐 별로인 사람은 별로인 것 같기도 하고요. 뭐 이렇게 그 꼼지락거리거나 뭐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좋아하실 수도 있는 제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.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이게 뭐 공부하거나 그러실 때 갖고 놓기보다는 그냥 제품 자체로 친구들하고 시합하시면서 누가 더 오래 돌리기 하거나 이렇게 여러 개 쌓고 자 누가 더 안 무너지고 오래 돌리나 해보자. 자 그렇게 가지고 놓으시는데 좋은 것 같고 싶은 것 같고요. 공부하시 옛날 같은 경우 저 같은 학창 시절에 공부하시게 돼 공부하면서 이렇게 연필 돌리면서 하여튼 기억이 나긴 하는데 뭐 공부하면서 이거 들고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더 좀 방해되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되기도 해요. 자, 하여튼 뭐 이 자체에 맞는 룰도 해가지고 그냥 돌리면서 재밌게 가지고 놓으시고 친구하고 누가 더 오래 돌리기 시합하나 아니면 누가 더 멋진 미호기를 하나 그런 시합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자, 개인적으로 요 싼 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. 자, 하여튼 우리 연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또 요새 또 몇 개 또 구입을 했는데 좀 비싼 것들 비싸진 않고 만 원대 제품 나중에 또 하게 되면 또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. 레고 제품도 한번 또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하여튼 재밌게 돌리시고 스트레스 많이 해소하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건 뭐냐? 감이 안 든다. 알아서 해봐. 움직여봐. 요즘 애들 갖고 노는 장난 할 거 아니에요? 애들 노는 거야? 네. 장난감 이건 뭐 어떻게 갖고 있냐? 돌리면 돌려봐봐요. 어디로 돌려? 아 이렇게? 네. 그러고 노는 거예요. 아 이렇게 그냥? 네. 그냥 마냥?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돌리는 것도 있고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아 이렇게 우리 이렇게 어렸을 때 그 연필 돌리는 아~ 그런 느낌. 아 이거 나온 거 나 알아. 이게 장난감이래.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누르신 분은 추천 버튼을 누르시고 다 보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.